금전의 문제에서 조금 걸린다. 삼재부를 지니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네.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지금 많이 힘드니 뭔가 좀 대비를 하고 미리 막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홍수매기 할 적에 삼재풀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.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네, 선생님 사실 2022년부터 이제 삼재가 바뀌었잖아요. 네. 이제 사실 삼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? 네.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다? 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삼재를 피할 것 같으면 무속인들도 다 피해 진짜로 좀 작게 막아갈 수 있다라는 방법들이야 물론 존재하죠. 그런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홍수맥이나 삼재풀이 혹은 뭐 삼재부를 지닌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제일 좋은 건 동짓달에서 정월달 전에 뭔가를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솔직하게 얘기할까요? 네. 금전의 문제에서 조금 걸린다. 나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삼재부를 지니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네.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가 지금 많이 힘드니 뭔가 좀 대비를 하고 미리 막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 홍수매기나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. 홍수매기 할 적에 삼재풀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제일 좋은 건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. 진흙탕에 빠질 거 뻔히 아는데도 사람은 또 거기를 안 피하고 그냥 가게 돼요. 삼재 때는 네. 뭐에 홀린 듯이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뒤에서 차가 박던지 안 들어도 될 금전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삼재라서 그래 이러면 나중에 트라우마가 돼요. 언제까지 피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알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매년마다 삼재는 풀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. 네. 예.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삼재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삼재 잘 모르겠어. 네네.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네네. 그런 분들 보면 생일이 윤달 몇 월 며칠생 이런 분들 보면 삼재랑 별로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. 일반인들이 볼 때는. 근데 그분들을 보면 윤달생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라. 내가 평달에 태어났으면 윤달생들 부러워하지 말아라. 그분들은 지금 이 삼재를 잘 피해가고는 계시지만 정말 큰일을 한 번에 엄청난 고통을 마음의 뭐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뭐 금전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고는 한 번은 있다. 근데 그런 분들의 촉은 또 남달라. 미리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. 그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삼재부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. 이 삼재부는 언제 지내야 되고 어떻게 좀 지내면 더 좋을까요? 삼재 시작 전에 음력 11월, 12월, 1월 상간에 지녀주시는 게 좋고요. 매년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. 삼재부를 하나 지녔다고 해서 3년 동안 그걸 다 지켜주진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매년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 그때그때 뭔가 삼재부를 지닐 적에는 저희네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잖아요. 네. 그분들한테 저는 이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. 그냥 나 작년에 이런 일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삼재부만 딱 지니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건데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부적에 좀 지녀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세요. 이건 팁이에요. 그럼 이제 삼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잖아요. 네. 내년까지도 또 진행 중인데 삼재부 또한 이제 뭐 11월, 12월 이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은가요? 네, 그때 가장 좋고 보통 홍수매기를 그러니까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섣달
그러니까 12월, 음력 12월이나 입춘 전에 늘 많이들 하세요. 네. 제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건 입춘 때. 뭔가를 바꾸시고, 뭔가를 이제 새로 개비를 하시고,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, 새로운 기운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,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방송 들으시고 힘을 좀 받으시면서 지금 이 삼재가 막 나를 더 죽이고 있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